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지금부터 정치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 쪽을 먼저 이렇게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디냐면은 109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109번 지문. 자, 요 109번 지문은 몇달 전에 이제 경간에 나왔던 문제죠. 요건 이제 제가 뭐 기출 문제 분석이나 뭐 요런 데서 이제 수업을 조금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동영회에서도 자, 요걸 이제 응용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삼국유사에서 자 우리가 이제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그 연도가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비롯된 거죠.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여고동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제 여고동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와 같은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고 하면 뭐 사실 딱히 잡히는 게 없죠. 네, 근데 이 고가 진짜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고라고 하는 게이 높을 고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 뭡니까? 피휘라고 하죠. 피휘. 피한다. 이름을 피한다는 피휘법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우리 고려에 3대 정종이 있습니다. 그 3대 정종 이름이 왕요예요, 왕요. 왕요. 알겠죠? 자, 왕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 이름하고 여기서 사실은 그 이게 뭘 말하냐면 중국의 요임금을 전설상계 임금인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단군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을 때가 이 요임금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산을 했더니까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여요동시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요동시라고 하려고 했더니까 이 요자가 요임금 요자가 자 고려의 3대 정종 이름인 왕요하고 이름이 겹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대신에 요 요자 대신에 뭘쓴 거예요? 곧자를 쓴 거예요. 곧자를.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칠준생들도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슬쩍 들어보면 되는 거고, 구준생들은 이 문장 자체가 구급이나 경찰에서 나올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다. 사실, 여고동시라는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풀이하자면, 삼국사기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요임금이 나라를 세웠을 때, 이 요임금이 있을 때와 자, 비슷한 시대다. 라고 기록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구준생들이나 남경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게이 126번 지문이에요. 이 126번 지문이 이제 2014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지문인데, 요게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자, 맞는 지문이고 실제로 뭐 요런 게 사료에도 남아있지만 요게 이제 뭐 교과서 안에서 분석할 내용은 아니죠. 당시 이게 뭐 정답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오답 장치 중에 오답 요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이 고구려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게르보고시가 왕위 세습 그러니까 이게 왕위를 계승하기 이전에는 사실 손오부가 이제 전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게르부 고씨가 왕족이 되었죠. 왕을 배출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원래는 전로부가 원래는 왕비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게르부 고씨가 왕위 세습권이 이제 확립된 이후에는 연나부 명림씨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 이제 맞는 건데요. 사실 이 문장이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도 사실은 제로고. 그다음에 알아둔다면 이 문장을 뭐 칠준생들이 봐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구준생들이 뭐이 문장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다시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보세요. 자, 231번 문장 보세요. 자, 이게 이제 2012년 경찰 2차에 나왔던 문장인데, 당시에 이제 문제가 어땠냐면은 조선기 역사서 중에서
발해 역사를 다루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구나. 자, 그다음 이제 한치훈의 해동 역사. 그다음 이제 고려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발해사를 제일 먼저 다룬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숭의 제왕 응기라고 그랬죠. 이숭의 제왕 응기. 그다음 유득공의 발해고 이건 이 두 개는 선생님이 애우자 그랬잖아요. 그다음 이제 이 한치훈의 해동 역사. 뭐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역사서들이 이제 발해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임상덕의 동사회강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임상덕의 동사회강이 발해사를 다룬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건 지엽적인 거죠. 정말 이게 왕지엽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자 뭐라고 조선기 역사서 중에서 한치훈의 해동 역사나 그다음 유득공의 발해고가 자 발해 관련 기사들이 자 여기에 수록돼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치훈 그러니까 임상덕의 동사회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요 두 개는 맞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또 자, 261번 문장은 요건 이제 빈칸 채우기로 처리를 했는데요. 자, 2016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근데 요 문제를 딱 봤으니까 이게 이제 사료로 나왔는데 만불산 이야기죠. 자, 만불산 이야기인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사실은 통일신라 중대에 자, 8세기 중엽에 이제 상당히 어떤 전제왕권의 전성기쯤 되는 그 경덕왕 때입니다, 이게. 이제 경덕왕이 당나라 황제에게 자, 이렇게 자, 만불산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품을 이제 갖다 바친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건 사실 몰라도 돼요. 당시 이제 문제는 선택지 기역니은 띄을 리을을 선택지를 짝짓기를 하면 경덕왕 두 개가 딱 떨어지고 뭐 하나는 신문왕 뭐 그 다음에 하나는 성덕왕 이런 식으로 이제 갈려요. 그래서 선택지를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뭐 만점 방지용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왕이 누구냐 1번 신문왕 2번 성덕왕 3번 경덕왕 4번 해공왕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문제는 만점 방지용 문제가 맞죠. 사실 이 만불산을 수업시간에 우리가 거의 다루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보기 기역년 득을 이유를 가지고 짝짓기를 하면 대충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만점방지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알겠죠?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지분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하고 이제 그 뒤를 보시면 335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335번 문장은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때 김부식이 활약 그러니까 이제 이 인종 때 자, 뭡니까? 척중경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축출하고 나중에 이제 척중경은 정지상이 탄핵해서 물러나고 그렇게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충의 난이 전부 인종 때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15개조의 유신령이 발표되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칠준생들은 저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자, 구준생들은 구급이나 경찰 수준에서 저걸 다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441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441번 문장은요, 2013년 지방직 7급에 나왔던 문장인데, 뭐 제가 봤을 땐 이건 만점방지용 문제가 맞아요. 요거는 차대란 말 대신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윤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윤대.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수업은 했었어요. 상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상참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윤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는 이 윤대와 상참은 요거는 제가 수업시간에도 지금도 강조하고 옛날에도 강조한 필수사항이에요. 근데 저는 차대는 사실 이게 뭐 구급 수준에서 이 차대를 물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 윤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이런 말하고 왕이 매일 의정부와 삼사의 고급 관원들을 만나서, 아, 그러니까 이제, 아, 여기서 이게 틀린 게 왕이 매일, 자, 뭡니까? 각 관서의 주요 관원들을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윤대고요. 윤대고. 그 다음에 차대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이게 틀린 거예요. 매일. 매일 이게 틀린 거예요. 한 달에 세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왕이 의정부 3사의 고관원들을 만나서 정책 건의를 듣는 자리가 차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이 윤대와 차대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거의 뭐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깝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좀 7준생들은 몰라도 9준생들은 그냥 스킵하자. 9준생들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스킵하자. 자, 근데 자, 뭐는 하자. 여기는 상참과 윤대는 확실히 하자. 차대는 필요 없지만 상참과 윤대는 확실히 하자. 알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475번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경감 문제죠. 이번에 경감 문제에 보면 이 조선 후기에 자, 소위 이제 오군영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방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중앙군 방위 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사실 이건 맞는 문장이죠.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외국 격퇴 상당히 효과를 본 명나라 절강변법. 이게 이제 척계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외국 격퇴에 상당히 뭐 이렇게 이게 이 척계광이 만든 절강병법이 이 기효신서의 기효신서. 이게 우리 자 뭡니까? 상당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모토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한테 유성룡의 건의로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를 창설할 때 이걸 상당히 참고를 했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약간 좀 공시에서 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인데 7준생들은 요거 하는 게 맞아요. 이번 기회에 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9준생들은 뭐 굳이 저거 뭐 이렇게 저게 나와도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정답이 결정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26번 문장이에요. 악명 높았던 작년 기상직 7급이에요. 사실 작년 기상직 7급은 강사들도 풀어도 70점 안 나옵니다. 70점, 80점이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극악 난이도로 나왔어요. 여기 쌤이 59개를 뽑았잖아요. 59개 중에서 진짜 거의 한 20개 가까이가 작년 기상직 7, 그러니까 2015년 기상직 7급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정말 정말 극악한 지문들이죠.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맞아요.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근데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오 이거 분명히 답이 없다. 정조 때 초기 문신 제도라고 하는 게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 초선하여 규장각에서 위탁 교육을 시키는 제도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렸대. 왜 틀렸지? 왜 틀렸지? 한참 찾아보니까 이 6년간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야. 꼭 자, 만약에 뭡니까? 35살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한 5년 교육 받다 보면 40살이 되잖아? 그럼 이제 40살이 되면 보통 이제 수료를 시키는 거지. 꼭 6년 아니라는 거지. 그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랄 맞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것만 빼고 그냥 이번 기회에 이걸 이 문장을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우니까 이번 기회에 자, 정조 때 초기 문신 제도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젊고 재능 있는 문신들을 뽑아서 규장각에 위탁 교육을 시킨 제도이다. 그냥 요렇게만 알아두자고. 요 6년간 알겠죠? 6년간 자, 요 표현만 여러분들이 딱 빼면 이 문장은 대충 다 성립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자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532번 문장 보자 말이야. 요게 이제 정조 때를 묻는 문제였는데 다른 건 다 맞아. 근데 이제 이 틀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채색지도 모음집인 해동지도는 검색해보면 요거는 영조 때 나온 지도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라 이게 한영훈 선생님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 있더라고.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라 저도 수업 시간에 안 했거든요. 칠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아 채색지도 모음집인 해동지도가 영조 때구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면 되는데 이 구준생들은 이걸 굳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이건 그냥 구준생들은 스킵해서 버려도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542번 문장. 자, 이번에 이제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장인데 저는 자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설명이 필요할 뿐이지 구준생들도 이번 기회에 하긴 하자고. 이제 법전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법규교정소에서 만든 게 대한제국 국제인데 사실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당시에 쉽게 나왔는데 나머지 대전 통편이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속대전이 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어서 가능했다는 543번 문장, 이런 게 나머지 선택지였지. 근데 이번 게 알아두시자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이 편찬됐는데 이 대전 통편은요 원, 속, 증 표식으로 체계화했다. 여기서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즉 뭡니까? 경국대전, 성종 때 반포된 그 경국대전에 있는 내용은 원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그 다음에 속이라고 하는 건 영조 때 속대전에 추가된 내용은 속이라는 표시를 달아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건 정조 때니까 그 뒤에 추가된 내용은 증자를 증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바로 정조 때 뭐라고? 대전 통편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준생들은 사실 좀 어려운 문장이지만 이번 기회에 요 대전 통편, 정조 때 대전 통편에 대해서 요건 좀 봐주자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59개를 다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이드가 이렇게 필요해서 살려줄 문장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을 스킵해서 버려도 되는 게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민정문서 문제가 이제 경관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민정문서는 원래, 뭐 시험에 원래 되게 잘 나옵니다. 원래 되게 잘 나오는데, 이 민정문서에서 호라는 표현 대신에 연이란 표현을 해가지고 이 가호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공연, 개연 요런 표시가 등장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잘 안 해줬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민정문서에서 가호를 연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요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런데 사실 공연, 개연, 등급연, 수자내연, 회거연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 그렇다더라, 이번 기회에 그냥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619번하고 621번, 사실은 619번 그기는 620번, 621번 이게 다 같은 문제죠. 이게 경간에 2015년 경간에 나온 장보고 문제예요.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구세기잖아요. 828년부터 846년까지 그 시기의 모습을 묻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저는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건 뭡니까? 자, 뭐가 틀린 거냐면은 9세기 전반이 아니라 8세기 전반, 성덕왕 때, 성덕왕 때. 저건 사실은 버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이게 732년에
발해가 장문유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덩저우를 공격했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당시 당나라가 다급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신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신라가 자 여러분 733년에 어디를 공격합니까?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하죠. 이게 이제 이때 신라왕이 성덕왕이에요. 나중에 당나라 조정에서 신라한테 사실 자 뭡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로 대가로 준 게 자 이런 뭐라고 폐강 지금의 황해도 지역에 자 이런 뭐라고 소위 이제 수자리를 자 설치하는 걸 당나라가 묵인을 한 거예요. 이게 쌤이 나중에 뭐로 발전한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폐강진이라고 하는 자 뭐라고 이 군진 세력의 유래가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장보고의 청해진하고 그 다음 이제 혈구진, 폐강진 이런 정도가 이제 신라 하대의 해상군진 세력인데 이 중에서 이제 혈구진은 지금의 어디? 강화도 그 다음에 폐강진은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잖아.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군진 세력을 말하는 건데 이 황해도 지역 이 폐강진이 설치되게 된 스토리가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건 버려도 되는 문장이야. 이건 칠준생들도 이건 버려도 되는 문장이야. 이건 이제 7세기 무령왕 무열왕 때예요. 태종 무열왕 때. 태종 무열왕 때 지금의 삼척에다가 북진을 설치하고 지금의 삼척이 사분의 고향이잖아. 여기다가 북진을 설치하고 말갈의 공격에 대비했다. 요거는 칠준생들만 뭐 슬쩍 들어보시면 되는 이야기고 구준생들은 이건 진짜 버려도 되는 거야. 뭐 저도 아직 요거는 진짜 옛날 옛날에도 공시에 기출된 걸 제가 봤지만 한능검에도 기출된 걸 제가 봤지만 이건 진짜 처음 봤거든. 요건 진짜 버려도 돼. 알겠지? 근데 요거는 자 요거와 관련된 거니까 좀 살려주자 말이야. 둘 다 틀렸어. 요건 언제냐면 태종 무열왕 때고 그 다음에 요건 언제냐면 8세기 전반의 성덕왕 때야. 알겠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국가직 7급에 이제 요게 한 문제 세트 한 문제 한 문제인데 악명 높았던 지문이죠. 그러니까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깝습니다. 고려시대 조운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고려시대 조운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게 틀렸죠. 이 주교사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죠. 정조 때 조선기에 뭡니까? 자 한강 주교 한강 주교할 때 그 배다리 그 배다리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청이 바로 주교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진짜 정말 치사반스한 말장난을 친 거지. 이것도 솔직히 다 대부분 이 주교사를 교재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평상시에 가르쳤다는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사기치고 있는 거지.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좋은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까지였다. 요건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제 한겨울에는 조운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창에다가 지방에 있는 조창에다가 11월까지 음력 11월까지 이제 집산을 시켜놨다가 한겨울에는 어차피 조창을 못,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게 조운선이 못 움직이니까 자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농번기 전에 2월부터 5월까지 이 조창에 있던 이 세곡미를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나른다 이거지. 요거는 뭐 그냥 이번 기회에 슬쩍 좀 아 뭐 상식적으로 조운을 저때 했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짝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뭐 버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요것도 뭡니까 뭐 왜 틀린지 정도만 살짝 들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이 지문인데요. 사실 이 지문은 버려도 돼요. 이게 이제 그 악명 높았던 기상직 7급 문제인데 고려시대 호장, 이게 이제 호장이라고 하는 게 지방의 뭡니까? 상층 향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호장 부호장이라고 하는 상층 향리는 원래 이제 신라말 고려초에 그 호족에서 유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장이라고 하는 벼슬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나름 뭡니까? 이 뭐 지방관 이들을 지방관이라 부르지 않지만 상당히 이게 위상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는 지방관이 추천을 하면 중앙의 상서성에서 임명을 했다는 것인데, 자 요거는 구급에서는 구급 경찰에서는 절대 나올 리가 없는 문장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도 아니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칠준생들 중에서 혹시 찜찜하신 분들은 요걸 좀 봐주시면 되겠지만, 사실 뭐 구급이다 경찰 수준에서 저게 저 문장이 정답을 가르는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진짜 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조숭기 이 동학이라고 하는 신흥 종교, 이것도 이제 악명 높은 2015년 기상직 7급 문제네요. 자 요거는 뭐가 틀린 거냐면은 이 용담유사에다가 용담유사가 이제 동학 맞죠? 동학과 관련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동경대전이라고 넣어주면 딱 맞아요. 이 동경대전은 논학문, 포덕문, 수덕문 등으로 구성된 동학경전이에요. 그러면 이 용담유사는 뭐냐? 이 용담유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동학경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은 포교를 위한 가사집이에요. 포교 가사집이에요. 포교 가사집.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구급이나 경찰 수준에서는 용담유사나 그 다음에 동경대전이 자 이런 말하고 교조였던 최재우의 말씀을 정리한 동학경전 같은 거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경대전은 동학경전이고 자 논학문, 수덕문, 포덕문 등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라고 하는 건 포교 가사집이고, 이건 가사예요. 가사 뭔지 알죠? 가사.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검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용담가, 안심가, 용담가 등의 뭡니까? 아홉 편의 가사로 구성된 가사집이에요. 포교 가사집이에요. 포교를 위한 가사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가지고 말장난 친 거니까 진짜 개치사반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7급에서만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7준생들은 이거 확실히 구별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9준생들은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다.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이 그냥 동학 거다. 수은 최재우가 최재우 말씀을 정리한 동학경전이다. 대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걸 7준생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개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20번 문장은 기상직 7급, 이제 작년 기상직 7급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만점 방정 문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이 선택지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 예를 들어 921번 선택지 있죠. 요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평안도 이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조숭기에. 그래서 한양의 경화사족은 서울의 노른 양반가의 자제들은 과거에 합격을 하면 얘네들은 소위 뭡니까? 삼사나 이런 노른자의 벼슬에서 이제 보통 관직 생활을 해요. 그런데 충이는 보통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하면, 저도 수업 시간에 요 말씀드린 적이 있고 기출 문제 풀이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충이는 이제 교서관 뭐 이런 뭐 벼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평안도민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평안도민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청료직이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지역 차별이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거지. 921번 문장도 봤고요. 근데 이 920번 문장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지. 사실은 알고 봤더니 평안도민들이 문과 합격자 비율이 8도 중에서 평안도민이 제일 높았답니다. 이게 나는 당연히 이게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이 맞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만점방정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그건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사실 920번 문장은 921번 문장을 분석할 것이지 920번 문장은 사실 버려도 상관없는 문장이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하여튼 요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로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 정치 쪽하고 사회경제 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준생들이나 또는 경찰 준비하신 분들이 굳이 분석 안 하셔도 되는 건 요 정도다. 그 다음에 독학생들은 뭐 선생님 가이드를 잘 좀 명심을 좀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문화 쪽하고 이제 근현대 쪽 순서 배열 문제를 이제 좀 이렇게 만점 방지용에 가까운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28번하고 1028번 문장하고 1029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 쪽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가 어려운 게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제 편찬물 때문에 그렇죠. 서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치 아픈 인물이 조선 후기로 따지면 박지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신라로 따지면 이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이 최치원의 저작물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는 1028번은 김대문이 환산기 계림작전 고승전 뭐 여기까지는 이제 김대문의 저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륙집이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의 저서인데 요거는 사실 최치원의 저서 중에서 여기는 이 법장화상전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개원필경하고 그다음 이제 사삼비명하고 요렇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현존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맞지만 사실은 이 사륙집은 최치원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그 전문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이제 출제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바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경찰에서 겁대가리 없이 그것도 이제 사실 뭐 경찰 간부나 그 다음에 이제 7급에서 이런 걸 낸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 경찰이나 9급에서 이렇게 최치원의 저작물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남아있지 않은 걸 남아있는 걸 내도 충분히 변별력이 있을 텐데 남아있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오바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김대문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김대문은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계림작전 등이 이제 김대문의 저서다. 여기서 이제 사륙집이 틀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솔직히 좀 오바입니다. 구준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준생들은 저 사륙집 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번에 이제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문장인데 최치원은 법장 화상전에서 화엄종 승려의 전기를 지었다. 사실 이것도 저는 이 법장 화상전이 지금 최치원의 저작물 중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계원필경 그 다음에 이제 법장 화상전 그 다음에 이제 사삼비명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라서 전 출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구급용은 아닌 거죠. 솔직히 구급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구준생들 중에서 이제 저희 노선을 따라서 범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법장 화상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7준생들은 국가직 7급이 굉장히 무게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직 7급에 한번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좀 뭐 어쨌든 좀 부담이 되겠지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038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서울시 7급에 나왔던 문장인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성덕대왕 신종만 알면 된다고 봐요. 성덕대왕 신종만 여러분들이 통일신라 자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경덕왕 때죠. 경덕왕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된 건 해공왕 즉위년인데 어쨌든 이 경덕왕 때 이게 만들어졌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나 보은의 법주사 성년지 이건 그냥 그르르니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답은 확실하게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7준생들도 이걸 외우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바다. 이 문제는 어쨌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본 굉장히 생소한 문화재를 집어넣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진짜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8종 교과서에 어디 있어요.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보훈의 법주사의 성년지 요거는 조금 더 오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76쪽에 그 중세 문화 중에서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가 있는데 요 1175번 문장하고 1176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는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스킵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칠준생들은 요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름 정도는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구준생들은 쌤 믿고 이 편년 통록하고 그다음 이제 본조 편년 강목. 자, 이게 절대 나와도 이게 정답이 될 리는 없다. 그 당시도 문제가 그랬었습니다. 이 문제도 얘네 둘이 정답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좀 생소한 역사서를 던져준 거지 얘네 둘이가 정답을 결정하는 그런 키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칠준생들은 요 두 개 봐주는 게 좋겠고 구준생들은 사실 이 두 개는 시험에 9급에서 나와도 절대 얘가 정답이 될 리는 없다. 그냥 스킵해도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77번 문장, 1178번 문장. 자, 요 균여가 법학의 법선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북악의 법선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요 표현은요, 요건 절대 얘가 정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준생들은 얘를 그냥 버려도 됩니다. 이건 맞는 문장인데, 그냥 버려도 됩니다. 알겠죠? 당시에도 얘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정답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하시자고요. 요건 이제 하시자고요. 해심은 진울의 제자니까 무신직공기의 조계종 승려가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다.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이 저서는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시자고요. 이게 누구라고? 이게 진울의 제자인 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8번 문장은 이번 기회에 좀 들어주자. 구준생이라고 하더라도 들어두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준생들은 이 문장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180번 문장. 이 기상직 7급이 미친놈입니다. 이 진정한 만점방지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김씨의 그림 가운데 한림 제설도와 동자 견녀도라고 하는 게 이게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고려시대 문인화가 아니야. 고려시대가 아니라 이게 조선시대랍니다. 조선시대. 알겠죠? 근데 저도 이 김씨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점방지용이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틀린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찍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잡자면 한도도 없습니다. 이건 강사들도 이거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여기를 조선시대 회화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거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이건 뭡니까? 엿먹으라 낸 겁니다. 이런 게 실제로 7급에서 몇 개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 1년에 통틀어 봐도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싹 버려도 7급 90점, 95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 잡자고 덤비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공부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근세의 문화에 가보면 자, 이게 1176번 문장이 나옵니다. 1276번 문장이 나와요. 여기 이제 기상직 9급에 나왔던 건데 금화도감 요건 뭐 이번 기회에 좀 구준생들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화적들한테 이제 이 수도 한양에 이제 화재가 이제 여러 번 빈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소방방재청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이 금화도감. 이 금화도감이라고 하는 건 도감, 무슨 도감인데 금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불을 방지하는 도감이다. 알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방방재청 같은 그런 것을 세종 때 만든 적이 있다. 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 때 현주일구, 천평일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스킵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용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앙부일구라고 하는 것이 해시계인데요. 이 앙부일구는 실제로 보면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휴대용 해시계가 바로 현주일구,
그 다음에 천평일구인데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그리려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얘가 정답이 될 리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요 두 개 문장 이 같은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 갑니다. 통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악을 관장했다. 자 여러분 레자가 들어갔으면 뭐예요? 의례죠. 그러면 음악을 관장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악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음악을 관장한 데는 이제 장악사 또는 장악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악자가 들어가면 음악. 그다음에 레자가 들어가면 이건 의례. 알겠죠? 요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현은 연주법과 악곡을 합친 합자보를 만들었다. 좀 판단하기 애매하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종 때 사람이고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음악 뭡니까? 백과사전쯤 되는 자, 음악의 역사와 악기, 소도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하는 자, 음악 백과사전쯤 해당되는 이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성현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과서 과정이잖아요. 자, 근데 그 악학계범 안에 요게 들어가 있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요 문장 7준생들은 반드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9준생들은 아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사람이다? 성종 때 사람이고 악학계범이라고 하는 저술을 남긴 사람이다. 9준생들은 딱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통례원 할 때 못 들어봤지만 렛자가 들어갔으니까 의례고 자, 그 다음 이제 장학원 악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음악이다. 이런 정도 센스는 여러분들이 발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개짜증 나는 게 이제 조선후기 문화죠. 조선후기는 뭐 실학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여기가 골치 아픕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균전론을 주장했는데, 자, 이 유형원의 균전론에 사실 이거는 저는 좀 스킵을 이게 경찰이 어딘가에 문제를 베낍니다. 이 자체적으로 출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베끼면서도 좀 어설프게 베낀 거예요. 유형원의 균전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맞는 문장인데 조금 약간 표현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형원의 균전론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산업공상의 신분에 따라 초토지를 차등 있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균전을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자, 뭐라고 조세를 부과하고 역을 부과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 그들은 뭡니까? 군역을 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 그래서 이제 균전 농민이 죽으면 나라에다 반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균전제라고 하는 이 토지분급제도를, 자, 뭐라고? 군사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제도. 이런 거와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원의 균전론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교과서 문장을 써줘야 되는데 약간 문장을 가공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자 뭡니까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맞기는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작년 경찰 2차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사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김정희가 조선기의 19세기의 김정희가 엄청나게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안도밖에 없어요. 세안도. 알겠죠? 그 다음에 장승업이 또 조선기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 장승업이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냐고. 이건 이제 솔직히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는 정답은 아니다. 얘 여기서 뭘 말장난 쳐갖고 문제를 낸다? 이거는 강사들도 못 맞추는 문제죠. 알겠죠? 그래서 이 1386번 문장은 좀 그르려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오늘부터라도 김정희의 세안도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절대 저런 건 정답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뒤에를 보시면 자. 존언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저서죠? 그렇죠. 자, 조선후기 양명학을 체계화했던 정제두의 저서입니다. 자, 여러분 정제두가 강화도 하곡으로 이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정제두호가 하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자, 좀 뜬금포죠? 좀 뜬금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도는 왕수인, 왕수인이 누굽니까? 왕양명. 즉, 양명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사조를 집대성한 인물 아닙니까? 이 왕수인, 왕양명의 친민서를 적극 지지했다.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인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 칠준생들은 이런 걸 살짝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구준생들은, 아, 존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제도의 저서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392번 문장. 요거. 자, 요게 이제 기출이 아마 한 두세 번 됐을 거예요. 요거 다른 데서 된 게 아니라 경찰에서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또 어디에 또 한 문장이 나오냐면은 그 1405번 문장하고 비슷해요. 2013년 경찰 1차에 나왔고 이번에 경찰 2차에 다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허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중농실학의 선구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17세기 중엽 사람이죠. 왕으로 따지면 현종, 그 무렵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예속 논쟁 때도 활약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기언이라고 하는 저술을 남겼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허목은 남인 쪽이잖아. 허목, 허적 다 남인이거든. 붕당 정치와 북벌 정책의 폐단을 비판한 건 사실이야.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허목은, 자, 뭐라고? 왕과 육조의 기능을 강화할 것. 알겠죠? 그 다음에 호포제에 반대를 했습니다. 호포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쌍놈들처럼 양반도 군포를 내는 게 호포제 아닙니까? 선생님이, 자, 예속 논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서인과 남인의 정치 철학의 차이. 자, 서인은 뭐? 여기는 재상정치론. 여기는 뭐라고? 왕권 강화론이야.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 자, 상대적으로 국가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서 뭐 노비 종목법이나 그러니까 뭐 그 노비의 속량이나 서로통에 적극적이다. 누구라고? 서인이야. 그 다음에 종래 신분질서를 그대로 지키자는 쪽이 누구라고? 남인이야. 그러면 자 호포제를 실시한다는 건 양반도 쌍놈처럼 군포를 낸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국가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서 호포제를 하자는 쪽이 누굴까? 서인이야. 호포제 실시를 반대한 건 누굴까? 남인이야. 근데 허목은 뭐라고? 허목은 남인이잖아. 그러니까 허목 입장에서 자 왕과 육조의 기능 강화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 반대 등을 주장한 게 누구라고? 이게 허목이라고. 이 문장 사실은 구준생들도 사실 이 문장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왜? 공시에 여러 번 기출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허목 자체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인물이니까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장 1392번 문장 요거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칠준생들 뿐만 아니라 구준생들도 이 문장을 분석하면 좋아요. 분석하면 좋은데 좀 분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95번 문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7급에 서유구의 둔전론이 진짜 공시사상 처음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서유구의 둔전론. 자, 서유구가 둔전론을 주장한 건 사실이에요. 이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유구의 주장은 뭐냐면은 국영시범농장 개념이에요. 국영시범농장. 그래서 나라에서 둔전을 설치하는데 이 둔전이라고 하는 게 국영시범농장이에요. 그리고 무산농민, 이제 이 무전농민, 땅이 없는 농민들, 재산이 없는 농민들을 여기에 고용을 해갖고 이들에게 이 둔전을 경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둔전에서 자 검증된 선진 농법을 자 뭡니까 이제 적용을 해서 이 둔전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둔전에서 선진 농법을 익힌 사람들이 요즘 말하면 이제 농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지로 뭡니까 가서 이 선진 농법을 퍼뜨리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유구의 둔전론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진농법을 전파한다든가. 자, 또는 뭡니까? 무산농민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먹여 살리는 제도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서유의 둔전론이 기본적으로 지주제 자체를 철폐하고자 했다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거.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이 자, 뭡니까? 여기까지는 뿐만 아니라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서유구의 둔전론이 지주제도 철폐로 나간 것은 아니다. 요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문장은 서유구의 둔전론 자체가 지금 공시에 처음 기출됐고 저도 수업 시간에 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사실 이거 좀 만전방지용에 가까운 거 맞죠. 그러니까 저거는 7준생들은 앞으로 좀 봐두자. 근데 9준생들은 저게 절대 나올 리는 없겠지만 7준생들은 자, 이번 기회에 저걸 좀 봐주자. 알겠죠?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요건 이제 박지원인데요. 자, 박지원이 참 골치 아픈 인물입니다.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자, 여러분 중용주의라고 하는 이 책은 지금까지 이제 공시에 두 번 나왔어요. 이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입니다. 중용주의. 자, 박지원의 저서는 아니죠.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문제가 풀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상한 걸 하나 툭 던져준 거죠. 그래서 9준생들은 이 중용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뭐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저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알겠죠? 같은 문제인데 봐봐요. 청사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서 김시습 등의 도가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한 사람은 누구냐? 자, 이 사람은 바로 아까 잠깐 나왔던 누굽니까? 허목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쌤, 이번 기회에 이거 좀 애워둘까요? 아닙니다. 청사열전, 자, 뭡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 7준생들이 쌤, 저 이번 기회에 좀 봐둘게요. 뭐 이런 건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9준생들은 청사열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이 자,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것은 이제 박지원이 아니라 누구? 같은 허신데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이건 뭐 사실 저희들도 여기저기 진짜 여기저기 찾아보고 나서 겨우 이런 문장을 하나 발견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이 1398번 문장이나 1399번 문장은 솔직히 수험생들이 공부하라고 낸 문장은 아니죠.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너희들 한번 헷갈려 봐라 라고 정답을 찾는데 혼선을 주기 위해서 툭툭 던져준 문장들이지 실제로 얘가 정답이 되는 문장은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7준생들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걸 분석하는 거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9준생들은 이거 굳이 안 해도 된다. 알겠죠? 청사열전 못 들어봐도 되고요. 무슨 뭐 호민이 어쩌고저쩌고 호민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9준생들은 쌤 믿고 이런 거 스킵하셔도 됩니다. 대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요거 우리가 이제 동사란 책이 두 권 있죠. 이제 이중의 동사가 있고 그건 이제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자, 우리 고대사를 파악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사자가 그 역사 사자예요. 근데 요건 이제 일 사자를 쓰죠. 자, 여러분 허목의 동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교과서에 없지만 옛날 공시에 좀 나왔었죠. 옛날 공시 아주 올드한 스타일이 좀 나왔었죠. 자, 이 허목의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했다. 요거 7준생들은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옛날에 올드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한두 번 더 나온 적이 있었거든. 7준생들은 요거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9준생들은 이거 절대 9급에서는 얘가 나와서 정답이 될 리가 없으니까 스킵을 하세요. 자, 근데 9준생들도 그건 알아두세요. 자, 한글 이름은 똑같지만 한문이 다른 허목의 동사가 있고 이중의 동사가 있다. 자, 9급용은 이중의 동사다. 자, 허목의 동사는 7급용이지 9급용은 아니다. 요걸 이제 9준생들은 분명히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정복이 열조통기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건 9준생들이 이번 기회에 슬쩍 들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슬쩍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안정복의 열조 통기는 조선 태조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사서입니다. 안정복이 이런 역사서를 쓴 적이 있어요. 이건 칠금용이에요, 칠금용. 알겠죠? 안정복의 열조 통기를 한번 슬쩍 들어볼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구준생들도 이걸 들어볼 수는 있지만 사실 얘가 정답이 될 리는 없거든요. 자, 근데 자, 안정복의 열조 통기는 그런 책인데 자, 한반도에서 여러 고대 지명들이 사실은 만주에 있었다는 걸 새롭게 고증했다. 요건 이제 이수강의 지복유설이나 그 뒤에 뭡니까? 그 역사 지리서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수강의 지복유설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 1404번 문장하고 1406번 문장. 자, 요거 사실 이제 구준생들이 요건 좀 애매합니다. 그냥 버리자니 조금 찜찜하고 살짝 좀 봐둘 것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근현대 쪽으로 갑니다. 근현대 쪽은 몇 문제 안 돼요. 자, 몇 문제 안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위에 문장은 사실 이 개치사 반사한 거죠. 이게 사실 청일전쟁 직후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근데 이게 아간,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 아간 파천 직후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어설픕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간 파천 직후에 1896년과 98년에 세 차례 걸쳐서 러시아와 일본이 자, 여러분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 지으려고 세 번의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다 써놨죠. 자, 베베르 고무라 각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로마노프 야마가타 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젠 니시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에 두 번, 1898년에 한 번, 그래서 세 차례 러시아와 일본이 자, 한국 문제를 자,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한 적이 있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아간 파천 직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청일전쟁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청일전쟁 발발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색하다. 알겠죠? 자, 근데 뭐 아유 좀 하여튼 치사반사하긴 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대한제국은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고 1603번 문장인데요. 1603번 문장. 자, 어디죠? 102쪽이 되겠습니다. 서경으로 높이고 풍경궁이라고 하는 행궁을 건설하여 양경체제를 갖추었다. 사실 이거 처음 듣는 거죠. 저도 이제 수업시간에 거의 강조를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칠준생들만 요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7급에는 대한제국 문제가 잘 나와요. 꽤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칠준생들은 요거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또 뭐 서울시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7급에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요거는 사실 작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사실 좀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대한제국에서 독립협회의 요구로 중추원을 근대적인 상원 형태로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구준생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요건 자, 우리의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했다. 우리도 한참 찾았어요. 막 검색해가고 한참 찾았습니다. 이게 일제가 자, 중추원을 총독자문기구로 개편하고 나서 1915년경에 이 중추원의 기능, 역할 중에서 이런 걸 추가를 했답니다. 사실 저도 진짜 한참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이거. 자, 그냥 이 구준생들은 이게 정답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수준은 뭐라고? 1898년에 독립협회 인사들의 요구로 중추원을 반관반민, 자, 25명은 황제가 책임하고, 25명은, 자, 뭐라고? 독립협회에서 회원투표로 25명을 뽑고, 반관반민 형태로 근대적인 상원 형태로 개편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까지만 우리는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다가 1910년, 자, 이런 뭐라고? 한일 강제병합 직후에, 자, 이런 뭐라고? 황제 자문기구, 국왕 자문기구에 있던 이 중추원은 뭐로 개편되었다고요? 그렇죠.
총독 자문기구로 개편되었다고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대한제국은 양잠전습소와 그 다음에 잠업시험장을 설립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7준생용이 되겠습니다. 9준생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킵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국가직 9급에 토지주 사업이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킬러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1729번 문장과 1730번 문장, 1731번 문장, 1732번 문장이에요. 1730번 문장과 1732번 문장은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히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1731번 문장은요, 토지가옥 증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06년에 당시 통감부 시절에 이미 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버리는 게 좋겠다. 요거는 뭐 7준생들이 아니면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1790번 문장, 1790번 문장이 114쪽이죠. 작년에 국가직 9급에 이 의열단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만점방지용 문제였죠. 아까 그 토지조사 문제하고 요 두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자, 경성의 부민관에서 1945년 7월 달에 일제가 폐망하기 바로 한 달 전에 폭탄 의거가 있었습니다. 이 강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탄을 던진 사람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부민관 의거라고 하죠. 기존의 교과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 8종 교과서 중에서 지금 고삐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8종 교과서 중에서 한 교과서가 이걸 실어놨죠. 일제가 폐망하기 직전에도 우리 민족이 이런 의거활동을 했다는 마지막 의거입니다. 일제시대 마지막 의거가 바로 이 부민관 의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강윤국은 의열단 소속은 아니죠. 자, 애국청년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기출이 이렇게 중요하게 국가직 9급이면 굉장히 메인 시험이니까 여기에 기출이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봐주는 게 좋겠다. 9준생들도 이번 기회에 자, 요게 뭔지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정한 지랄 개떡 같은 문제죠. 사실 이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 된 것은 1953년이랍니다. 저도 검색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잠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1984년에 다시 학생의 날이 국가 기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처럼 기념일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기념일이 뭐 1973년에 뭐 기념일이 됐다. 이거 뭐 황당한 얘기죠. 이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이게 뭐 진정한 만점방지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 틀리라고 낸 거죠. 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도 들어가면 이런 거, 자, 뭡니까? 검색하기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버리셔도 됩니다. 자, 저런 거에 목매달면, 이게 범위가 무한정 넓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진짜 이것이 좀 심한 문제죠. 박차정이 김원봉의 부인이다. 이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을 지냈다. 솔직히 좀 많이 오바죠.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이 박차정 정도는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46번 문장. 얘가 정답인데 이게 틀렸어요. 자, 박자에는 신채호의 부인인데, 자, 이건 김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마리아. 요건 이제 김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사실은 이 두 개 다 전부 개오바죠. 저는 7준생들도 이거 하는 건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성 독립운동가를 뭐 특별히 봐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좀 오버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희순, 남자현 뭐 둘 다 맞는 설명이죠. 윤희순, 남자현 둘 다 맞는 설명이죠. 근데 자, 박차정, 김마리아, 그 다음에 윤희순, 남자연. 뭐 사실 이런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기가 쉽진 않죠. 사실 제대로 미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7준생들 중에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실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9준생들은 이거 버리셔도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27번 문제인데, 자, 미군 정기에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1946년 1월 달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유래입니다, 이게. 자,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국군의 유래를 따져 들어가 보면 뭐 쌤 한국 광복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좀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 현재 국군의 모태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46년 1월 달에 창설된 그 미군 정기에 남조선 국방 경비대가 사실은 자 뭡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자 뭡니까? 모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7준생들은 좀 봐주시고요. 9준생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69번 문제입니다. 이제 휴전협정에서 휴전협정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휴전협정에서 그래서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1953년 7월 27일 날 체결되는데 이 휴전협정에서 이제 뭐 전쟁포로 처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 뭡니까? 그 쌍방 간에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소련을 제외한 이 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합의되었다. 요 편 자 9준생들은 필요 없는데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게 합의되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2042번 문장. 자, 요거 뭐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1950년 5월 달에 6.25전쟁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제정이 됐답니다. 자, 이건 사실 뭐 그 당시에는 얘가 정답도 아니었죠. 자, 뭐 사실 얘는 정답을 찾는데 좀 약간 좀 혼선을 빚게 하는 용도이지 얘가 이런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만약 이런 게 정답이면 진짜 문제 어려운 거죠. 완전히 만전방정 문제 맞죠. 근데 당시에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7준생들이 뭐 기출됐던 문장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는 게 좋겠지만 9준생들은 이건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붙잡고 있으면 범위 확 늘어납니다. 9준생들은 저거 버려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배열 문제가 있는데 이 순서배열 문제 중에서 4개는 제가 봤을 땐 좀 오바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왜 오바냐? 신라의 왕들이 이제 겁대거리 없이 연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왕들 중에서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왕이 누구냐? 자, 그렇죠. 버풍왕입니다. 그 버풍왕의 연호가 뭐냐? 바로 이 근원이에요, 근원. 이 근원이 제일 빠르다는 건 여기서 뽑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의 연호가 뭡니까? 개국 또는 대창 또는 태창. 좀 불분명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진흥왕의 연호야. 근데 그건 없어. 자, 근데 요 세 개인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임평이라고 하는 이 연호가 선덕여왕의 연호인데 이번에 두 번 나왔죠. 2016년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강의부터는 임평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D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건복으로 가요. 건복이 누구냐? 진평왕의 연호예요. 진평왕.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 임평으로 갑니다. 임평이 선덕여왕의 연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태화가 누구냐? 진덕여왕의 연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버풍왕만 근원만 알아도 대충 답은 골라지는 문제였어요. 버풍왕 알면
버풍왕이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왕이라는 정도만 알면 답은 골라지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자 사실 저는 뭐 7준생들이 이 연호를 알아두는 건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9준생들은 뭐만 하자? 9준생들은 임평, 형광평 색칠하시고요. 누구? 선덕여왕. 그 다음에 건원 색칠하시고 누구? 버풍왕. 이 두 개만 하자는 거죠. 알겠죠? 이 두 개만 하자는 거지.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48번. 요건 이제 진짜 진정한 개오바죠. 진정한 개오바입니다. 왜? A 때문에 그렇습니다. A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봐요. 일단 지금 여기서 제일 빠른 건 신증동국 열승남이 제일 빠른 건 확실해요. 왜? 이건 중종 때니까. 그렇지? 중종 때니까. 여기서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2로 간다. 이게 광해군 때 아닙니까? 광해군 때.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정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는 얘를 A를 알지 않으면 정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한 만점 방지용 문제죠. 자, 봐봐요. 자, C, 그 다음에 E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열여실 기술로 가야 되죠. 알겠죠? 자, 열여실 기술이 이게 언제냐면 영조 무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B로 가야 돼요. B, 만기요람. 만기요람이 이제 순조 때 나온 책이죠. 뭐, 선생님이 만기요람은 수업 시간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A로 가야 되는데 A는 내가 왜 이 문제가 오바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좀 정확한 출간 연도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추정하는 건 이거죠. 이걸 쓴 사람이 이규경인데 이규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의 손자다? 이덕무의 손자다. 이거 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아니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사실 언제 나온 책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뭐 순서배열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개오바지. 그러니까 진정한 서울시 7급의 그 개오바를 보여주는 거지.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정조 때 사람이니까 이 사람 손자니까 한 뭐 대략 한 5, 60, 활동 시기가 한 5, 60년 정도 차이 날 거 아니야. 그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한 19세기 중엽쯤 되겠지. 이게 자 뭡니까? 오주가 이규경의 호예요. 오주가. 알겠죠? 뭐 오주 그다음에 연문 장전 상고 뭐 내가 뭐 지금까지 뭐 이런 것을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무슨 뭐 첨가해서 정리한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되게 어려운데 오주 연문 장전 상고 뭐 이런 이게 뭡니까? 이 이규경이 이덕무의 손자였던 이규경이 쓴 백과사전류 저서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만기요람하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이 만기요람하고 오주연문 장전상고의 순서를 알아야만 푸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진정한 만점방지용 문제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나머지 네 개는 여러분들이 편찬 시기를 대충 몇 년도인지는 안 해오도 어느 왕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거든. 대충 알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E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대충 뭡니까? 대충 D가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요람이 순조 때니까. 근데 이 B와 A는 누가 더 빠른지를 애매해요. 왜? 이 새끼가 연도가 없거든. 근데 힌트는 뭐라고? 이걸 쓴 이규경이 이덕무의 손자니까 뭐 대충 뭐 손자니까 아마 할아버지는 정조 때 사람이니까 손자는 대충 뭐 한 18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무렵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19세기 중엽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만기요람이 순조 때니까 요거보다는 만기요람이 여기는 우주연문 장전상고보다는 더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140분 동안 140문제를 졸라게 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정한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보는 거지. 진짜 난이도 상문제예요. 난이도 상문제. 강사들 보고 풀라 그러면 강사들이야 풀겠지. 근데 수험생들이 저걸 풀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하여튼 그렇고요. 자
구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뭐까지는 하자. B, C, D, E는 하자. 무슨 왕 때인지. 알겠죠? 그런 정도는 하자는 거죠. 그렇게. 자, 여러분, 사실 오주연문 장전상구를 빼고 B, C, D, E를 순서배열 할 정도는 구준생들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구준생들도 이규경이 오주연문 장전상구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덕무 손자다까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요거. 2015년 지방직 7급 문제인데,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순서배열 선택지를 활용하면 대충 답은 나와요. 근데 제가 수업시간에 필수로 이야기한 건 B밖에 없어요. 1968년이죠. 1968년에 김신조 사건, 김신조 일당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해 가을에 사부님 고향인 울진 삼청에 무장공비 140명이 침투한 사건이 있었죠. 1968년에 이렇게 울진 삼청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1.21 사태,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사실 수업시간에 배웠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디 뉴스나 이런 데에서 들어서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게 정확하게 몇 년에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드물죠. 저처럼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지금 한 40대 중후반쯤 되면 이게 다 기억이 나겠지. 요건 수업시간에 배운 거고 나머지 A, C, D는 어릴 때 다 겪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고. 여러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90년대 이후 출생일 텐데 좀 어렵겠죠, 이런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7준생들은 좀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76년이고요. 박정희 정부, 유신 시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C는 요 전두환이, 자, 미얀마, 예, 아웅산 그, 뭡니까, 이게 묘지에서 참배를 하다가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이제 그때 거의 죽을 뻔 했죠. 많은 우리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때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D는 이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고, 당시 이제 폭파의 당시 이제 북측 요원으로 김현희가 체포돼 갖고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왔죠.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87년이고 요게 83년이고 그다음에 요게 76년이고 그런데 사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B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준생들은 이 B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될 텐데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A나 C나 D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알아두자.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100번 문제예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B밖에 없죠. 1946년 3월 달인가 그래요. 이 B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0번 양보해도, 자, 남조선 노동당, 자, 남노당이 만들어질 때 북노당도 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남노당과 북노당이 이제 46년, 자, 뭡니까? 8월 달 이 무렵에 이제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나중에 49년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지금의 조선 노동당으로 합당이 된 거죠. 100번 양보해도 B와 C는 알자 이거야. 근데 A나 D는 요건 10월 10일이고 45년 10월 10일이에요. 요건 45년 10월 20 며칠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이거 날짜를 북한 노동 지금 현재 조선 노동당 간부들도 이거 정확하게 기억할까? 나 모를 것 같은데. 아니 북한 주민은 고사하고라도 북조선 자범이가 조선 노동당 간부도 나 이거 정확한 날짜 모를 것 같은데 안 외우고 다닐 것 같은데. 이걸 문제를 냈으니까 이건 진짜 출제자가 개오바를 한 거지. 이게 사상이 의심스러운 거지, 이거는. 무슨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무슨 이제 북한 공무원 뽑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북한 공무원에 무슨 북한 공무원 시험에 이거 나오면 나 이해하겠다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 시험에 이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100번 양보해도 B와 C는 낼 수 있어요. B와 C는 낼 수 있는데 A와 D를 내는 건 개오바지.
이 사람은 진짜 잘못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절대 나올 리 없다. 여러분들이 9준생들은 B만 하자. B만 알자, 이번 기회에. 그 다음에 7준생들은 B와 C만 알자. A와 D는 진정하게 A와 D는 버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로 이제 9준생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독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 또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근데 요 정도 요 90 그 몇 개 100개가 채 안 되지만 요거는 선생님 설명이 좀 필요하고, 버려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7준생들은 해야 되는 거, 9준생들은 버려도 되는 거, 요런 걸 제가 조금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